저는 이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사이클을 그릴 거라는 건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 사이클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늦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반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은 어떤 초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지표를 확인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데이터 분석하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이 데이터 분석하세요. 이건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좀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좀 소개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여드린다면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왜 그러냐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공급 이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가 없어요. 공급만 늘어나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매월 말일 즈음에 발표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서는 그 미분양 주택 건수를 매월 말일에 꼭 분석합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망하기를 23년 중반에 매매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 반등하는 지점에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면서 기준선을 6만 5천 호에서 6만 호, 그러니까 6만에서 6만 5천 호, 요 정도를 기준선이라고 보는데 이 기준선으로까지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것을 관측하신다면 그러면 그 지점에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그 지점에 필요하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책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미분양 주택 건수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장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많이 쌓였던 지점 7만 5천 호거든요. 7만 5천 호까지 쌓일 때 그때까지는 계속 조정되는구나. 근데 7만 2천 호, 7만 1천 호 해소되네? 일시적인 해소일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는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6만 9천 호, 6만 6천 호 네 번 연속 미분양 주택이 해소돼요. 이때는 이제 바닥 짓고 회복되는 지점이 곧 올 수 있겠구나 생각할 만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6월 정도, 5월, 6월 정도에는 실제 뭐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방송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집을 알아보실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얘기는 지금 사시라가 아니라 대략 집을 알아보는데 한 2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알아보시다가 살 타이밍이 되면 사시라는 뜻이니까 알아볼 시점이 거의 와간다라고 표현했어요. 5월 달에. 근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이 정치화가 돼가지고 집값이 떨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 반전한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우셨나 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어떤 댓글도 봤냐면 변절자래. 변절자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해석인 거예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참 그 변절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정치적으로 보니까 누구의 말도 정치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절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슴이면 여러분이 말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슴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국면이고 그리고 6만 9천 호쯤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면 6만 6천 호로 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지점에 미분양주택 건수만 가지고 믿고 그냥 딱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때의 이 집값 등락률이 대략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1% 정도에 근접하게 올라오는 지점이에요. 기술적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지점은 분명 그만큼 수요가 반등한 것인데 그 수요가 반등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걸 보시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보다 23년 10월의 집값보다 24년 10월의 집값이 더 비싸져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껴서 집 살 사람들은 부담되지만 대출 없이도 집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뭐 자산가들은 마음 놓고 집 사는 거죠.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많은 빚을 의존해서 집을 사셔야 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집 살 용기가 나지 않죠. 여전히 고금리니까. 그런데 빚 조금만 들여서 그래도 집값 상승 기조 속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FOMO 현상이죠. 그 상승 기조의 흐름에 내가 올라타지 않으면 나는 또 벼락거지 된다. 이런 걱정이 또 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분은 영끌해서라도 움직여야 된다. 빚 부담보다 집값 상승해서 영원히 집 못 사게 되는 것이 더 두렵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로 연결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일부는 그런 분들은 못 움직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결국 상승 기조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저는 굉장히 과하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 6만 호 언저리에 맴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뭐 다시 상승하거나 한다면 또 다른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이런 일반 투자자들이 몇 퍼센트의 자산을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면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방이든 하방이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사이클을 그릴 거라는 건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 사이클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것은 여러분의 철학인 거예요. 우상향할 것이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우상향한다 하더라도 이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라는 건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떨어진다 하더라도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내년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은 그 플럭추에이션을 어느 정도 바닥을 짚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플럭추에이션 중에 올랐다가 또 떨어지느냐 이걸 전망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시장 자체를 전망하는 것이고 상승하니 사세요, 하락하니 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여러분 개인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열심히 지금까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정말 많이 모으셨다. 그래서 지금은 영끌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입장이다 라고 하신다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지역에 따라 다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죄송한 편이지만 조금 늦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반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은 환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또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강달러 기조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달러 어떻게 보시는지. 환율 전망도 제가 22년 10월이 정점일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초강달러 기조는 다시 오긴 힘들다. 그렇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강달러라고 전망하지만 강달러의 소폭 약세화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런 기조는 특히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런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확신이 드는 지점에는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엔화에 대해서도 최근에 엔저 현상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 엔화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엔화 같은 경우도 이미 뭐초 엔저를 지났고요. 뭐 엔저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변이 없으면 환율은 불확실성의 잣대로만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팬데믹 터졌어요. 그럼 강달러 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요. 또 강달러 옵니다. 그리고 미국 셧다운 우려. 또 강달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확실성의 잣대로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하다고 인지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혹은 일반 가게도 돈을 안전하게 옮기고 싶어요. 그 안전자산의 대표가 달러이기 때문에 다른 걸 빼놓고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하면 강달러 현상이 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없다라고 강조하면 그러면 금리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금리는 돈의 가치고 미국 기준금리는 미국 달러 가치고 미국 엔화 가치는 미국 일본의 기준금리라고 볼수 있죠. YCC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9%대 정점을 찍을 때또 영국이 10%대 정말 어마어마한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는 6.3%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때, 일본은 사실 고작 4%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군요. 없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기 때문에, 지독한, 혹독한 디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4% 정도로 올라온 것은 굉장한 기회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물가를 굳이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일본조차도 2%에 가깝게 오고 있는 기조예요. 그래서 또 디플레이션 올까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23년 한해 경제가 일본 경제의 경우 반짝 반등하는 해예요. 그러나 24년 경제 다시 고꾸라져요. 이 전망은 제 전망이 아니라 IMF, 월드뱅크, OECD의 전망입니다. 다 일치합니다. 그렇게 다시 1% 수준으로 일본 경제가 고꾸라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부터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엔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세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다가 일본이 추가적인 아니 미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안 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쯤 그때쯤에는 이제 충분히 엔화 약세니까 엔화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엔화로 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달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의 충분히 조정이 많이 된 충분히 싼 통화를 내가 쥐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또 엔화 가치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지점 전까지는 아직 추가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남아 있어 하는 것이 우려되는 지점까지는 엔화 약세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왜 경제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한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경제의 주체입니다.
없으면 그 영화가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가게이거나 가게이면서 기업이거나 혹은 가게이면서 정부의 일부거나 나는 경제의 3대 주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경제 속에 빠진다? 경제가 어떻게 굴러갈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 다소 드렸듯이 주식시장이라는 이 변수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변수와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거시경제 변수들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요. 톱니바퀴처럼. 금리라는 변수, 물가라는 변수, 환율이라는 변수, 주가라는 변수, 부동산 매매가격이라는 변수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거시경제를 들여다보면서 시의적절한 합리적인 재테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를 시작하는 그 프롤로그를 제외한 첫 시작점, 그 먼저 읽어보기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제시한 그림입니다. 1568년 독일에서 그려진 이 그림이고요. 네 명의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에 의해 안내를 받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그네 명의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 보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수 없고, 내가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 보면 나를 안내하는 자도 맞게 안내하는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경제에 눈을 떠야 되고, 내가 경제에 눈을 떠야만 내가, 물론 여러분이 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러면 어떤 경제 전문가의 말을 참조해야 될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참조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제를 살아가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내가 눈을 떠야 이 경제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끝 인사하시면서 2024년 어떤 포지션으로 경제에서 서 있어야 될지 조언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년 경제도 어려웠는데 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자산 시장의 흐름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투자하죠. 그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보시면서 그것과 나머지 이 시장의 관계를 규명해 나가시면서 좀 합리적인 그런 투자 의사결정 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